뭐 기가 막히게 나오면은 나 이번 노래에 이 가사 한번 좀 아 저기 우리 저 지섭 씨도 뭐 곡 같은 거 쓰시나? 아니 저는 안 씁니다. 안 해요? 예, 예전에 가사를 써본 적 있었는데 어, 무슨 가사를?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사가 말이 안 된대요? 네. 아 그럴 수도 있나? 네. 뭘 누굴 좋아했다가 갑자기 막 누굴 막 싫어했다가 막 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 써봤습니다. 아 근데 나는 오히려 네. 신선할 것 같은데. 아, 오히려 이런 게 신선하지 않아요? 그럼 한번 나중에 너무 한번... 가사들이 너무 말만 되고 막 이렇게 라인 맞추고 요즘은 또 기가 막힌 가사도 많아. 근데 오히려 좀 이런 거에 좀 역행하는 거죠. 예. 네. 가사 한번 써볼래? 좋습니다. 그럼 곡을 한번 주시면 자 리와인드에서 Words라는. 어. 네. Words. Don't come easy. 아 근데 저기 콧소리 좀 빼면 안 돼요? Don't come easy.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? 예. 네. 나 완전 고등학교 생각난다. 그죠? F.R. Davis. 별밤의 라디오 아, 더블데크 알아? 이거, 더블데크 있으면 난리 났다. 이거 아, 저 그 당시에 문세영이 별이 빛나는 맞아, 맞아. 거 이거 틀어주면 차, 눈물 흘려 눈물 흘려 이거. 아 몰라? 아, 저 처음 들어. 저기 그래서 살짝 한번 가사를 몇 소절만 한번 써볼 수 있어요? 아 예 살짝 한번 그러면 네. 어 그냥 이 느낌이 왔어요. 왔어요? 예. 야 이거 천재. 아니 왜냐면 천재. 작사가 예. 굉장히 중요하다고. 예. 천재네 천재야. 그냥 나오네. 약간 모습이 모차르트 같네. 야 가사를 거의 신내림 받듯이 쓰네. 야, 이게 어디서 누가 불러주나? 아니, 약간 아니 옷도 그렇고 가사를 약간 앞에 한 두 소절만 쓰면 돼요. 아, 됐어요? 야 아니 잠깐만. 우와, 나 불러봐 불러봐 불러봐봐. 아, 좀만 더. 나 아니야 음을 잡아야지. 나 아 왔는데 안 돼. 너를 찾아 미지 세계로. 야. 어쩐지. 이게 뭐 하는 거야? 야 가수 활동을 20년을 했다. 너. 너를 찾아 미지 세계로. 죄송한데 미지의 세계요? 그게 어디야? 그게 어디야? 우리 생각한 블랙홀 같은 데였어요. 오. 아 그래서 약간 아 네. 야 너를 찾아 미지 세계로. 말이 온 거 아니에요? 아 왜 눈물을 흘려요? 아니 왜 눈물을 흘려? 아 감동적이어가지고. 아 제가 불러볼게요.